이제 14쪽으로 가죠. 자, 4절인데 납세 의무의 성립과 이제 확정과 소멸될 때이 부분도 시험에 매우 매우 자주 언급이 돼요. 일단 볼게요. 자, 제목이 납세 의무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 일단 납세 의무. 이 납세 의무라는 것은 세금 내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납부할 의무입니다. 이게 납세 의무인데 납세 의무가 첫째 이제 성립한다. 자, 성립한다가 있고 확정이 있고 소멸이고 세 가지인데 일단 성립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세금, 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 그래서 언제 발생하느냐는 이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 게 요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따 나오, 또 나오겠지만, 자, 취득세는 언제가 돼야 요게 발생돼요, 세금이. 그죠? 부동산을 취득해야 발생하는 세금. 그럼 취득해야만 취득세가 나온다 이거죠. 두 번째 또, 그럼 상속세도 있죠? 그럼 얘는 언제 발생한 세금? 얘는 상속을 받아야만 발생한 세금.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시점 묻는 게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에요. 근데 제가 성립되는 걸 이제 보통 뭐라 하냐? 예를 보고 이제 제가 추상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추상적이다. 왜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취득세는 취득해야 발생이 돼요. 자, 가령 취득세인데 그럼 어떤 갑이 요번에 자, 이만한 땅을 취득했다 하면 아하, 난 취득세를 내야 되는구나. 요까지밖에 모르죠. 그러면 이 취득했는데 그 세금이 얼마인지는 현재 알 방법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한다. 요 얘기뿐이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성립은 여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한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확정인데 그 확정은 뭐냐? 확정은 이 발생된 요 세금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발생된 저 세금이 구체화되는 개념. 요게 확정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도대체 어떤 방법 갖고 내야 할 건지 요게 정해지는 게 확정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 세금 계산 방법은 늘상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요게 확정입니다. 확정. 세 번째 소멸인데 요거는 당연하죠. 뭐 없어진다. 그래서 발생된 세금이 없어지는 게 이게 소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내면 되죠, 그죠? 납부하면 그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3단계를 거쳐갑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제일 먼저 1번 14쪽의 중간에 있어요. 1번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식입니다. 자, 첫째, 1번 자 소득세와 법인세인데 저희가 법인세는 안 배우니까 그냥 소득세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소득세가 지금 나오는 뭐 그냥 소득세가 됐건 또 저희가 배우자는 양도 소득세가 됐건 똑같은데 결국 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혹은 얘가 뭐다 양도 소득세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 소득세는 그럼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냐? 이때 성립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서 1년 1년을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제가 과세기간이라고 불러요. 과세기간 이라 부르고 그럼 과세 기간이 뭐냐? 요거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인데요. 저 기간이 끝난 날, 요때가 되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해. 이때가 돼야만 소득세가 발생하게 돼요. 주의할 건 절대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다 끝난 날, 그 과세 기간이 끝이 나야만 이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돼. 요때 그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난 날이라고 돼 있죠.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가입니다. 얘도 언제예요? 과세 기간이 끝날 때라고 돼 있죠. 근데 조심할게. 그럼 방금 봤었지만 소득세도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난 날. 그럼 부가가치세도 얘도 마찬가지죠. 과세 기간이 끝난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근데 과세 기간이 소득세하고는 달라요. 달라. 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있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과세 기간이 성립이 돼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럼 결국 이제 성립도
이때 한번 성립하고 이때 한번 성립하고 해서 부가가치세 몇번 성립한다? 성립이 두번 발생해.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상속세의 원인은 언제 성립해요? 상속이 개시됐다. 이게 이제 사망한 때 사망했을 때 성립하게 되고 네 번째 증여세입니다. 얘는 언제입니까? 증여에 의해서 재산 취득했다. 쉽게 증여 받았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세금인데 그 언제냐? 그 갖고 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갖고 있는 시점이 매년 6월 1일로 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이 돼야만 종합부동산세가 이때 성립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뭐라 하냐? 제가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매년 6월 1일 날이 되면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발생이 되고 6번 인지세인데 얘는 언제예요? 문서 작성할 때고 7번 농어취득표시 언제입니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돼요. 8번은 됐고 9번 자 조심해야 돼요. 가산세인데 얘는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언제 써있죠? 가산할 국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고 자꾸 묻는데 가산할 국세 그게 같은 말로 하면요 신고 납부할 국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예를 들면 자 양도소득세는 얘는 신고 납부 세금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쉽게 양도세인데 얘는 무슨 세금이라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언제 성립이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때 성립이 돼요. 돼서 세금 내면 되는데 가령 얘가 신고 납부를 안 했대요. 안 하면 뭐가 붙어야 할까? 가산세가 붙어. 그럼 얘가 신고할 금액이 100만 원이고 안에서 가산세가 20만 원 붙었대요. 그럼 결론은 뭐가 돼요? 결론은 양도세가 얼마가 됩니까? 120.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산세가 붙게 되면 해당 세금이 증가가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결국은 가산세는 이 세금의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세금의 일부예요. 이 세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언제 성립해?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럼 얘의 일부인 가산세도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때 같이 성립해요. 즉 결국은 가산세는 거기서 가산할 국세 이건 뭐예요? 똑같은 말로 하면 신고 납부할 국세가 성립할 때 동시에 함께 성립해요. 언제? 신고 납부 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열 번째, 자 수시부가였다. 그럼 얘는 언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국세에 각각의 성립 시기요. 그럼 지방세도 가볼게요. 이제 밑에 2번 지방세. 자 첫째 뭐가 나옵니까?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한다? 그죠? 써 있죠. 과세 물건 뭐할 때? 취득했을 때.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그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이때 발생해요. 이때 무슨 세가 발생한다? 취득세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때. 자, 두 번째입니다. 등록면허세인데 두 가지가 있네요. 1번이고 2번이죠. 저는 그 1번만 보시면 돼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언제입니까? 그 재산권 등그 밖의 권리 등본할 때 등록할 때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요. 그 재산권을 뭐할때 쉽게 등록할 때이 등록하게 되면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이때. 자, 세 번째입니다.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도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약간 대표적인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있었고 또뭐 있어요? 지금 하는 재산세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온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언제 매년 6월 1일에 성립해요. 그래서 그럼 재산세가 됐건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똑같다. 둘다 항상 언제 매년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죠. 또네 번째. 자, 지방교육세인데, 얘는 언제,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과세편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때 약간 성립한대요. 하고, 또 넘겨볼게요. 넘겨서. 자, 5번.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 얘도 언제입니까? 그 과세편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된다고 합니다. 얘도 나중에 하고요. 자, 6번 가요. 주민세인데, 특히 주민세 1번 조심해야 돼요. 자, 균등분주민세가 있고 재산분주민세가 있는데 보니까 언제 성립한다고 써 있습니까? 과세 기준일. 그럼 조심할 게 뭐냐면 아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에 성립해요. 그게 언제입니까? 매년 6월 1일 됐죠, 그죠? 근데
이 주민세는 달라. 보니까 명칭은 똑같이 과세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게 균등분 언제 성립하고 8월 1일로 보고요. 재산분 언제 7월 1일로 봅니다. 그래서 명칭은 똑같이 과세 기준일로 되어 있지만 그 쓰이는 날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언제? 6월 1일. 자, 주민세 균등분 언제입니까? 8월 1일.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분 언제입니까? 7월 1일. 그래서 똑같이 과세 기준일로 되어 있지만 의미하는 날짜, 그 날짜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는 똑같지 않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 7번 지방소비세는 언제입니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되고 뭐 8번, 9번 읽어보시면 되고 10번 갑니다. 자, 가산세 또 나왔죠. 뭡니까?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그럼 얘도 뭐냐? 아까 똑같아요. 양도세하고. 그럼 자, 취득세합니다. 자, 취득세도 신고납부조세예요.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죠. 붙으면 취득세가 증가되겠지, 그죠? 그럼 결국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는다면 가산세는 취득세의 일부분으로 봐요.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도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함께 성립한다 이거죠. 그럼 가산세가 취득세에도 붙고 양도세도 붙고 해가지고 신고납부세금은 다 붙어요. 그럼 등록면허세에도 신고납부예요.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해야 할까? 등록할 때 성립해요. 그럼 얘도 뭐가 함께 성립한다? 가산세가 이때 함께 성립돼. 이때 함께 성립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산세는 별도 성립이 없고 신고납부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동시에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11번. 자, 수시부가입니다. 이 수시부가가 뭐냐면 요건 상습체납자입니다. 아니면 탈세범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세금을 빨리 걷어와야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전에 일찌감치 가서 걷겠다. 이게 수시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부가 서유가 발생할 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성립을 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발생하는 시점을 봤고, 그래서 우측에 가면 예제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나오죠. 자, 납세의무에 자, 성립식으로 오른 것만 묶인 건 뭐냐? 기억번. 소득세 언제? 소득 지급할 때 아까 아니었죠. 언제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두 번째,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얘는 아까 언제예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지 과세기간 끝날 때 아니에요. 세 번째, 재산세 언제입니까? 과세기준일에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스톱. 그럼 나는 기억번은 틀린 거 맞죠? 확실하게. 언제?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해요. 또 내가 아는 건 디귿번, 재산세는 언제? 과세기준일에 성립해요. 일단 문제가 보니까 맞는 거 차지돼. 일단 기억번은 틀린 게 확실하고요. 그죠? 디귿번은 맞는 게 확실해요. 일단 그럼 밑에 지문 중에서 일단 디귿번이 있는 게 정답이 돼야 돼. 디귿번이 있는 게. 있는 게두 개죠. 그죠? 몇 번, 몇 번? 4번하고 5번입니다. 근데 5번은 기억이 있네요. 자, 분명히 기억은 틀린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답은 볼 것도 없지. 몇 번? 4번. 그래서 그럼 밑에 니을번, 미음번은 모른다고 쳐도 맞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만 골라내면 그게 답이 돼요. 전부 다 저희 시험 그래요. 저희 세법 시험은 문제는 다 정확한 거 하나 골라내면 그 하나가 답인 게 많아요, 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죠. 1번. 지방기부세 언제 성립해요? 과세 편입되는 세목에 납세의무 성립할 때. 2번. 수시부가 언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각각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확정 가요, 확정. 아까 확정은 세금이 구체화되는 거다 했죠. 구체화되는 거에서 얼마냐? 어떤 방법이냐는데 보죠. 확정인데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납부하거나 징수를 위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서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일정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거다. 즉, 그 문장이 이미 답이 나왔어요.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행위. 그럼 아까 제가 세금 계산은 누가 한다? 내가 하기도 하고 관청이 하기도 하죠. 그럼 내가 하면 무슨 납부됩니까? 신고 납부. 정부가 뭐가 돼요? 보통 징수입니다. 그럼 결국은 세금을 확정하는 주체도 두 개. 내가 하면 내가 되는 거고 정부가 하면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1번. 자, 신고주입니다. 땡땡 언제? 신고할 때 확정돼요. 그럼 보니까 납세의무의 성립 후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세액을 뭐할 때? 신고할 때. 그럼 신고 납부는 누가?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데 그럼 신고 납부는 내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만 신고가 돼요. 그래서 언제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는 말을 써요.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어떤 세금이냐? 어떤 세금 아까 배웠어요. 신고 납부 세금은 다 신고할 때 확정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세 개는 항상 언제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신고할 때. 자, 두 번째, 부가주의입니다. 부가주의는 고지서 받는 거죠. 그래서 언제? 두 번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게 돼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 이두 개는 언제? 정부가 결정했을 때그 금액이 확정돼요. 언제? 정부가 결정했을 때그 금액이 확정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도 똑같은 말 반복해요. 자, 세금 내는 방법은 신고 납부가 있고 고지서가 있다. 그죠? 자, 신고 납부는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내가. 자, 고지서 누가 계산합니까? 정부가. 그럼 내가 계산했다는 얘기는 내가 낼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고, 정부가 했다는 건 어떻게? 정부가 금액을 다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 확정되는 방법도 이제 신고 납부 세금 언제 확정되고 신고할 때, 고지받는 세금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 각각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두 개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자 자동 확정인데 이건 볼거 없어요. 뭐 성립과 동시에 확정인데 인지세인데 뭐 이제는 따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신고 세금 언제? 신고할 때 확정. 고지받는 거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그 금액이 확정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가면 돼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제 소멸인데, 볼게요. 소멸. 아마도 이제 금년도에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날 확률이 되게 커요. 소멸. 얘가 날 확률이 되게 크다. 소멸인데, 이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세금이 없어진다는데. 첫째는 납부한다. 납부하면 없어져요. 두 번째, 충당. 세 번째, 부과의 취소. 네 번째, 생판 첨 돋는 얘기입니다. 제척 기간의 만료. 다섯 번째가 소멸 시효의 완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개입니다. 제척 기간하고 소멸 시효. 이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 솔직히 나머지 건 의미 없어요. 나머지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항상 이 다섯 가지가 없어지는 사유예요. 근데 가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사망. 그다음 결손 처분.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사망했거나 결손 처분하면 이건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가끔 이제 글쎄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아마 워낙 큰 뉴스에 묻혀갖고 안 나오는데 매년 연초나 연말 되면 별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일가족 사망. 그게 뭐 교통사고로 사망난 것도 있는데 가끔 보면 진짜 안 좋은 게 그죠. 뭐 버스 그 차에서 연탄 불을 펴놓고 일가족이 자살을 시도해서 다 죽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꼭 보면 그게 죽은 이유가 뭐예요? 사망 이유가 보면 그뭐 아빠가 남편이 뭐 사업 실패해갖고 뭐 빚에 쪼달려고 거의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더 웃긴 건다 죽으면 좋은데 꼭 하나는 살아. 아, 누가? 애가. 가차 아, 애는 그 생명을 즐겨요. 그럼 걔는 뭔 죄예요? 그럼 부모님이 자 부모인 뭐 아버지가 됐건 엄마가 됐건 사업해서 망했어요. 망해서 목숨을 끊었어 자기는 이제 못 갚을 것 같아서. 근데 자식은 살아남았어요. 그럼 자식한테 모든 게 상속이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우스갯말을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으면 세금 남긴다고 세금. 그래서 세금만 남는 게 아니고 심지어 핸드폰 요금이고 뭐다 남아요 다. 자식한테 다 상속이 돼요. 물론 나중에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상속을 받는다면 그 아버지가 빚진 거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글쎄 굳이 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죽지 말고 정이 안 되면 갚을 돈이 없고 막막하다면 물론 뭐 사정이 다 있겠지만 법원에 가서 그냥 파산 신청하면 돼. 파산 신청 그냥. 아, 파산 신청하면 물론 파산되면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겠죠, 그죠? 뭐 통장에 넣어놓으면 못 하겠지만 그래도 돈안 갚아도 돼요. 세금도 없어지고 빚도 없어져요. 이게 아니면 뭐 개인 회생하면 돼요. 회생. 회생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가끔 TV 나오죠.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면 그 빚을
10년인가요?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물론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 목숨 끊는 분들 보면 이유가 또 있겠죠, 뭔가가, 그죠? 또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역에 가끔 저도 이제 집에 가려면 이제 서울역을 가는데, 그 1년 됐어요. 그 어떤 거지를 안 지가 거지. 처음에는 거지 분이 오더니 저한테 담배 달라고 해서 줬더니 어떻게 우연찮게 매번 저차 타는 시간에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늘 보니까 이제 웃더라고 나중에 지도 와서 이제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치곤 좀 행색이 좀 있어 보이는 거지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지 아니죠? 아니래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러냐 했더니 아까 똑같이 사업하다 망해갖고. 애들은 이제 그 만나 그 배우자 친정집에 보내고 지는 빚에 쪼달려 갖고 서울역에 있대요 지금. 그럼 돈을 좀 벌줘 했더니 아, 벌면 뭐 하냐 다 뺏어가는데. 그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했더니 채권자가 빚 받는 걸다 포기할 때까지 있는데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유 그래요. 어쨌든 이 겨우 제몸 건강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노린 건 뭐예요? 이제 채권자가 뭐 세무서가 됐건 뭐 빚쟁이가 됐건 다 채권을 포기할 때까지 그럼 이분이 세금 체납한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럼 세금도 분명히 어떻게 계속 달라고 할 건데 보니까 얘한테 달라고 할 건도 없이 없어요.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소득도 없지. 그럼 국가는 뭐 하냐 세금 걷는 걸 포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결손 처분이에요. 이놈한테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두 개는 그냥 뭐다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사망하거나 결손 처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소멸사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납부부터 가죠. 납부는 뭐예요? 세금 낸 거예요. 돈낸 거, 돈낸 거, 돈낸 거. 내면 더 이상 낼게 없겠죠. 자, 둘째 충당인데 그 충당이 뭐냐? 충당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낼 금액하고 돌려받는 게 있는데 이게 환급인데 환급 받는 거두 개를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할 금액하고 환급 받는 거두 개를 뭐 퉁치는 거 이게 충당이에요. 퉁당. 퉁치는 게 충당입니다. 그럼 가정이 되죠. 내가 지금 내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국가한테 돌려받아야 할 것도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낼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으니까 어때? 이게 퉁치자. 퉁치면 더 이상 낼게 있다 없다. 낼게 없죠. 그죠? 없죠. 이게 충당입니다. 세 번째. 자, 부과의 취소. 자, 아까 배웠어요. 부과가 뭐라고? 부과가 뭐예요? 너 세금 내라고 통보하는 게 부과죠? 근데 부과 정부가 나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했는데 좀 있다가 정부가 다시 야 네가 아닌 개비어 내지 마. 아 이게 부과의 취소입니다. 그럼 낼게 있다 없다? 없겠죠. 자 문제 두 개입니다. 제척 기간에 만료하고 소멸시 완성 잘 봐야 됩니다. 제척 기간부터 가볼게요. 제척 기간 자 제척 기간이 그럼 뭐냐 이건데 제척 기간은요 정부가 뭐할수 있는 기간이냐? 부가권을 행사하는 기간. 정부가 부가권을 행사하는 기간. 그 아까 부가가 뭐였어요? 정부가 너 세금 내. 이게 부가죠?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아까 배운 건데, 어떤 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은 뭘 내야 됩니까? 취득세 내야지. 내야지. 언제까지 내냐? 취득이 되고 나서 아까 며칠 내는다고? 60일 내. 60일 내. 이 기간에 어쨌든 직접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신고 납부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신고 납부할 게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이게 신고 기한이고 이때까지 신고인데 얘가 신고를 안 했다 이거지. 안 하면 아까 배웠어요. 언젠가는 뭐 언젠가 걸려. 적발돼요. 적발. 적발을 딱 되면 국가는 야, 너왜안 냈니? 취득세 100만 원 내라 하고 자 신고 납부했으니까 뭐가 붙어요? 그죠?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한 20만 원, 30만 원 합시다. 붙어서 합이 너 130만 원이야. 이거 내라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부과. 속된 말로 추징을 해요. 너왜안 냈어? 빨리 내! 라고 통보해. 그럼 내가 안 냈잖아요. 안 냈는데 안 내면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가산세까지 붙여가고 저한테 세금을 부과해요. 부과. 언제 부과할 거냐 이거죠. 언제?
이게 기간이 있어요. 이 법정 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부터 일정 기한 내에 부과가 돼야지, 이 기간을 넘겨버리게 되면 정부는 나에게 이 세금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 나이가 한 80이 넘었어요. 80. 뭐 지금 나이가 30이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자, 근데 내 나이 80이 됐어요. 50년 뒤에요.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공무원이. 아이고, 오도신 계시네요. 오도신, 옛날에요. 취득한 거 세금 안 냈거든요. 지금 내야 쓰겠는데요? 얼만데? 130만 원인데요? 나 배째라. 이럴 수 있죠. 막말로. 그래서 이렇게 늦게 가서 달라고 하면 나도 기억도 안날 뿐더러 국가가 세금 건데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있다. 그럼 그게 몇 년이냐? 그 거둘 수 있는 기간인데, 요 기간이요. 지울게요.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기본은 사기친 놈은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무신고한 놈. 그럼 저는 방금 무신고했죠? 얘는 몇년 동안?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셋째, 기타의 경우 몇년 동안? 얘는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7년, 5년 동안 각각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자, 18쪽이 맨 밑에 4번입니다. 제척 기간 만료보조. 자, 제척 기간은요,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제척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고요.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를 조속히 종료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정지나 중단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우측에 가볼게요. 자, 국세 제척 기간인데 첫째, 1번. 납세자가 사기쳤대요. 몇 년? 10년. 둘째, 무신고했대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그래서 일단 기본이 10년, 7년, 5년이에요. 다만 옆에 보니까 자,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나오죠. 얘는 사기친 거몇 년? 15년. 무신고도 15년. 기타 10년. 얘는 좀 기네. 그럼 국세에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은 일단 10년, 7년, 5년입니다. 다만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그 제척 기간이 길어요. 긴 이유가 뭐냐면 이 상속하고 증여는 대부분 재산 은닉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각되면 그때라도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길게 기간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이 몇 년? 10년, 7년, 5년입니다. 그럼 이제 지방세 뭐죠? 자, 지방세부가 제척기간 갑니다. 똑같죠? 1번 사기쳤대요. 옆에 몇 년? 10년. 자, 두 번째 칸 갑니다. 두 번째 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 안 했대요. 몇 년? 7년. 자, 맨 마지막 칸. 기타는 몇 년? 5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제척기간은 사기친 놈은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는 5년이에요. 다만 상속세 증여세만 예외입니다. 두개몇 년? 15년. 몇 년? 10년. 얘만 예외고 나머지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척 기간 사기친 거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의 경우 5년. 이렇게만 각각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다 이거지. 자, 이게 제척 기간이 5번 갑시다. 이제 5번 소멸 시효 갑니다. 이 학원 강사가 감기 걸리면 아주 치명타예요, 치명타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야 감기 걸리면 쉬면 되지. 이거는 아이고 쉬는 날 쉬기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대요? 대신 니네 월급 많이 타지 않냐?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많이 탔는데 지금은 많이 안 줘요. 불쌍해 아주 불쌍해. 자, 갑니다 이제. 자, 소멸시효 완성인데, 그럼 대체 소멸시효는 뭐냐? 얘는요, 정부가 부가권이 아니고 징수권입니다. 이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간. 뭐 하는 기간이요?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간. 자, 징수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간이에요. 부과했으면 걷어와야지. 그 걷어갈 수 있는 기간이고 얘도 마찬가지.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못 걷어가면
그 세금은 걷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지방세는요, 세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에요. 5년 내 징수돼야 되고, 5년 넘어가면 징수 못합니다. 발생일로부터. 국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세금이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요. 그게 5억 원 이상이면, 이땐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고, 역시 기간 동안 징수 못하면 그 세금은 징수할 수 없다. 조심할 건, 국세는 이렇게 금액별로 기간이 구분되지만, 지방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년? 무조건 5년입니다. 자, 볼게요. 자, 밑에 5번 소멸시효 갑니다. 첫째. 자, 소멸시효란 과세권자, 쉽게 정부가 조세 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때그 권리가 뭐 소멸돼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야 될 건데 걷지 않으면 그 세금 뭐 한다? 없어진다. 그래서 2번. 자, 국세의 소멸시효 봅니다. 자,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내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몇 년? 5억 이상이면 10년. B번. 5억 미만이면 5년으로 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행사 안 하면, 즉 징수 안 하면 그 세금은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년, 10년이고요. 자, 넘겨보면 그 다음 페이지 또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는 지방세인데. 자, D급번 있죠? 지방세 소멸시효입니다. 땡땡. 자, 지방자치단체 단체의 징수금에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마찬가지는 무조건 몇 년? 5년이고요. 5년 넘어가면 더 이상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 소멸시효가 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몇 년? 5년 또는 10년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볼게요. 예제. 자, 21쪽에 가면 예제 봅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아까 했죠? 사기친 거몇 년? 10년.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이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건다몇 년? 전부 다 10년 동안 제척기간이 있고 그 기간 넘어가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런 내용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5번, 이제, 세목표를 신고기한인데 요거 뭐, 지금 굳이 안 봐도 돼요. 이건 이제, 세금마다마다, 세금 내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걸 뭐라 하냐, 신고 납부 기한, 뭐,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데, 1번, 뭐, 국세에서, 뭐, 두 번째, 양도소득세 돼 있죠? 언제예요? 예정 신고는 달의 말부터 2월, 또 주식은 분기의 말부터 2월, 쭉돼 있는데, 뭐, 돼 있다고 봐요. 그냥, 굳이 지금은. 안 봐도 된다. 이거 지금 볼 필요가 지금 없고요. 자, 그다음 지방세 밑에 가면 지방세는 취득세 언제? 취득세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등록은 언제? 등록하기 전까지. 또 뒤에 가면 재산세도 쭉 나올 건데 뭐 지금 얘는 굳이 아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금마다마다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첫날 배운 내용이고 실제 책 나와도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정상 진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딱 떨어지는데 시간이 남았어요 조금. 할 얘기가 없네. 자, 그럼 어쨌든 세법이 이제 첫날 해봤는데 할 만합니까? 못할 만합니까? 할 만해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요 정도 지금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더 이상 할 것도 더 많이도 원하지 않고 지금 정도 느낌만 쭉 살려서 가시면 되고 물론 저희가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심화 과정이 되고 5월 달 되면 또 심화가 되는데 그때 가면 이제 저희가 안 다뤘었던 내용들도 해요. 그럼 아까 그 앞쪽에 가면 21쪽에 가면 아까 20쪽이죠. 1번에 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런 게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해줘도 죄송한데 모르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음 파트 때 근데 심화나 그 과정 때안 했던 부분들은 그때 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 과정이니까 기본 내용, 기본적인 내용만 쭉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외건 아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 시간마다 유인물을 줄 거예요. 저도 이제 주고 그래서 유인물이 뭐딴게 아니고 오늘 배운 거 이제 배웠잖아요.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복습할 수 있게끔 OX 문제라든가 여타 문제를 줄 테니까 그것도 시험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항상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는 아마 빠르면 다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늦으면 다다 다음 주.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하고 해서 지금 갖고 계신 것도 교재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나온 거고 뒷부분은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법령이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통과, 30날이죠. 통과돼 갖고 법제처에서 이제 1월 1일 날 법조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 작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 작업을 빨리 해서 책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없어요? 그냥 질문하세요. 빨리 집에 가려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